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한류의 대표 장르 중의 하나인 K-POP의 경우도 국내외에서의 오프라인 라이브 공연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대형 연예 기획사와 함께 온라인 라이브 공연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연을 시작하였습니다. BTS는 6월 14일, 트와이스는 8월 9일 각각 온라인 라이브를 개최하였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12일 일본의 데일리 신초라는 매체에서 BTS, 트와이스 두 그룹의 온라인 라이브 공연에 대해서 감상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는 3억엔, BTS는 20억엔 초과 온라인 라이브 매출의 신세계. 걸그룹 트와이스가 8월 9일 일본을 시작으로 126개국의 팬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했다. 코로나 사태로 통상적인 형태의 라이브가 연이어 중지되고 있는 가운데 BTS는 6월에 온라인 라이브를 감행했다. 75만 명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많은 수의 관객을 동원하여 이목을 끌었다. 트와이스도 성공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세계의 스타들은 새로운 형태의 수익 창출에 눈을 뜨고 있다. 9일 오후 3시 트와이스는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하여 온라인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 트와이스 월드 인어 데이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금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트와이스 월드 투어 2019 트와이스 라이츠 피날레 공연이 중지된 이래의 이벤트가 되었다. 연예 기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유료 접속자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유료 회원만 참가할 수 있는 채팅에 약 8만 명의 팬이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티켓 구입자도 거의 같은 수라고 보여진다. 티켓 한 매당 가격은 3,680엔이니까 이것만으로 2억 9,440만 엔을 번 것이 된다. 오프라인 즉 통상의 라이브의 티켓 가격은 1만 엔 정도니까 관객이 한 차례의 콘서트당 2만 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의 매출은 이것을 능가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굿즈의 매출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확실한 것은 온라인의 경우 많은 스텝이나 대량의 기자재의 이동 비용이 더해지고 날씨나 폭동 등 다양한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트와이스가 오프라인에서 라이브를 할 때의 굿즈 매출은 티켓 판매 금액의 130% 수준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취소된 라이브의 원래의 개최지였던 일본의 7개 도시를 비롯하여 서울, 미국 LA, 뉴욕 등 16개 지역의 랜드마크를 아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화려한 CG로 표현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하루 동안에 전 세계를 도는 월드 투어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만큼 9명의 트와이스 멤버가 전 세계를 도는 비행기 조종사로 변신하였다. 15곡을 열창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도 있어서 세계 각지의 약 200명의 팬이 트와이스와 비디오 채팅으로 소통을 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트와이스 멤버도 만족했을 것이다. 라이브 후에 트와이스 팬클럽 원스를 향해서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온라인 라이브의 효시가 된 것은 BTS였다. 지난 6월 14일 열린 방방콘 더 라이브에서는 100분간 12곡의 히트곡을 열창했다. 같은 날 모인 관객은 75만 명이었다. 티켓 가격은 유료 팬클럽 가입자는 약 3,000엔,
미가입자는 4,000행이기 때문에 티켓 매출은 21억행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이 된다. BTS는 코로나 재난 전까지 Love Yourself, Love Yourself, Speak Yourself라고 하는 월드 투어를 통하여 세계 23개 도시에서 합계 62회의 공연을 하며 20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티켓의 매출은 약 150억행을 기록했다. 여기에서도 굿즈의 매출은 제외하지만 티켓 판매만으로도 1회당 2억 5천만 행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된다. 한편 이번 온라인 라이브의 경우 1회의 매출로 21억 행을 기록하고 있어 오프라인의 8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다. 당시 리더 RM은 무관중 라이브의 느낌에 관하여 이것이 미래일까? 무섭기도 하다. 그래도 세계의 여기저기서 봐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방방콘을 시작으로 우리들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소회를 얘기한 적이 있다. 통상의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희망의 빛이다. 한국의 대형 예능 기획사인 JYP와 SM 엔터테인먼트는 한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제휴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전용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의 개최를 발표했다. SM 엔터는 6월부터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 등 소속 아이돌이 등장하는 라이브 시리즈를 합계 6회에 걸쳐서 감행했다. 이 사이에 슈퍼주니어는 12만 명의 팬을 동원하고 있다. 진화된 AR 기술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다중 영상 연결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감도 보완되었다. 이러한 라이브를 통하여 SM 엔터는 1회당 3,300행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10만 명을 동원하면 약 3억행의 수익이 되는 것이다. 예능 관계자는 온라인 공연이 오프라인 공연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애초부터 통상적인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할 수 없는 동안에는 희망의 빛이다 라고 하며 공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공기를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기술력이나 연출이 열쇠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예능계는 촌탁과 압력이 횡행한다. 일본 국내만의 갈라파고스 예능계이다. 그런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앞선 세계를 보고 착착 진화하고 있다. 분명히 지고 있다. 문제도 있지만 배울 것이 산만큼 있다. 신칸센의 티켓을 샀거나 호텔을 예약하거나 입을 옷을 생각하거나 라이브에 가기 전부터 즐거움이 시작된다. 코로나의 시기이기도 하고 티켓이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라이브의 온라인은 환영하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인 것 같다. 혼자서 화면을 보고 와와 하는 것은 좀 공허한 느낌이고 개최지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발 앞선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하다. 일본의 예능 사무소도 속도감을 가지고 도전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도 리얼 라이브에서는 교통, 숙박, 음식 등에도 경제 효과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온라인 라이브는 차가운 부분도 있다. 코로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있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즐거웠고 보통 라이브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있을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에 재미를 붙여서 몇 번이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시 생생한 라이브가 좋다. 라이브 공연장에서의 현장감이나 팬끼리의 교류라는 즐거움 등등이 맛볼 수 없는 것은 유감이다. 코로나 사태로 아티스트나 팬에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티스트 사이드가 더 달콤하다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온라인 라이브만을
계속하지 말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장희진은 아직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 등의 초아시대 학교 선생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트와이스도 BTS도 불법적인 라이브 취소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런 정도라고. 장희진도 라이브 재개를 하니 많이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왜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 라이브가 아예 사라질 것 같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BTS 티켓이 4천엔 정도니까 20억엔이라면 50만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결국 공연장은 빌리는 것이고 관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달라지는 것은 당일의 경비라든가 안내원의 인건비와 객석을 향하는 특수 효과의 유무 정도일 것 같다. 실제로 공연장의 입장자 수가 억제되는 경우 30만 규모가 되며 도쿄돔이라면 6일 정도의 공연일 수이다. 1일 10억엔으로 합계 60억엔이 드는 것이 1일 10억엔으로 마무리된다고 할지라도 연출이나 스텝 등을 생각하는 경우 역시 굿즈 따위가 팔리지 않으면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SM엔터의 비욘드 라이브는 6월이 아니고 5월입니다. BTS보다 앞입니다. BTS와 트와이스가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어서 코로나 사태에서도 온라인 라이브를 즐길 수 있도록 된 것 같다. 미주도 11월 온라인으로 데뷔 라이브를 꼭 해주었으면 합니다. 한여름의 코로나 바이러스 천하에서 스타디움 라이브보다는 온라인 라이브 쪽이 좋다. 작년 나가이 스타디움에서는 장시간 강렬한 석양에 노출되어서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멤버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둘째 날 페이크 러브는 댄스가 없는 풀이었었어요. 그래도 라이브인 경우 현장감은 각별한 느낌입니다. 리얼 라이브는 지붕 있는 돔 클래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트와이스의 경우는 곡과 곡의 연결이 허접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사도 법률도 손쉽게 왜곡하는 것이 주특기인 나라이니까 발표된 매출도 예상 외로 왜곡이 있다던가 조직적인 티켓 구매 등이 있다든가가 아닐까요? 이상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AR 즉 최첨단 증강현실, 디지털 인터랙션, 화려한 아트워크 등 우수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개발하여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부럽다는 반응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능 분야에서 계속 뒤처지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온라인 공연 플랫폼은 만성적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한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